안녕하십니까. 융합전자공학부 22학번 박한솔입니다. 함수의 적분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는 함수의 적분,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입니다. 먼저 함수의 적분입니다. 적분이란 주어진 함수의 원시 함수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1변수 함수의 적분은 넓이와 부피를 구하는 데 사용됩니다. 함수 fx를 적분한 함수 라지 fx에는 적분상수 c가 붙습니다. 다음은 적분의 성질입니다. 미분과 마찬가지로 적분도 선형 연산제입니다. 첫 번째 성질은 두 함수의 합의 적분을 구하는 것입니다. f와 g가 각각 x의 함수라면 두 함수의 합의 적분은 함수 각각을 적분하여 그 값을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성질은 함수 앞에 상수가 곱해져 있을 때입니다. x의 함수 f 앞에 상수 a가 곱해져 있다면 a는 적분기호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적분의 종류입니다. 첫 번째로 구분구적법입니다. 구분구적법이란 넓이를 구할 때 도형을 작은 도형으로 잘라서 다시 더하는 방법 또는 부피를 구할 때 작은 기둥 모양으로 잘라서 다시 더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리만 적분입니다. 리만 적분은 구분구적법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리만 적분은 적분 구간을 잘게 나눌 때 같은 길이의 구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임의의 구간들로 나누고 구간 위에서 직사각형의 높이를 취할 때 구간의 끝점이 아니라 임의의 점에서 함수값을 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르베그 적분입니다. 르베그 적분은 측도 공간에서 정의된 적분입니다. 여기서 측도란 집합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주어진 전체 집합의 적절한 부분 집합의 0 이상의 무수나 무한대를 대응시키는 일종의 함수입니다. 르베그 측도는 실수의 부분 집합들에 대하여 길이를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삼각함수의 적분입니다. sin x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고 코사인 x를 적분하면 사인 x가 됩니다. 탄젠트 x를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ln 코사인 x 또는 마이너스 ln 절대값 코사인 x 또는 마이너스 ln 절대값 시컨트 x입니다. 시컨트 x를 적분하면 ln 절대값 시컨트 x 플러스 탄젠트 x이고 코시컨트 x를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ln 절대값 코시컨트 x 플러스 코탄젠트 x 또는 ln 절대값 코시컨트 x 마이너스 코탄젠트 x입니다. 마지막으로 코탄젠트 x를 적분하게 되면 ln 사인 절대값 사인 x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변수 함수의 적분입니다. dx에 대한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계산되었던 적분과 마찬가지로 dx, dy에 대한 막대기의 부피 합으로 다중 적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순 적분과 달리 다중 적분은 적분 순서를 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입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란 해석학에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는 미분과 적분을 서로 연관시키는 두 개의 정리입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와 증명을 제임스 그레고리가 발표하였으며, 아이작 베로우는 더욱 일반적인 경우를 증명하였습니다. 이후 아이작 베로우의 제자인 아이작 뉴턴과 독일의 라이프니츠가 미적분학의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미적분학의 제1 기본 정리는 미분과 적분이 서로 역연산 관계에 있다는 정리이며, 제2 기본 정리는 정적분을 부정적분의 차로 간단히 계산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다음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입니다. 미분과 적분은 서로 역연산 관계라는 것입니다. 함수 gx가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일 때 함수 g는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며 g'x는 dx분의 d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dt, 즉 fx가 성립합니다. 다시 말해서 g'x는 fx입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2입니다. 함수 f가 ab에서 연속이고 함수 라지 f가 f의 임의의 부정적분일 때 다음이 성립합니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tdt는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입니다. 이로부터 위분의 역연산으로서 부정적분이 정적분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즉, 미적분학의 기본정리는 정적분을 계산할 때 부정적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나타내는 정리입니다. 감사합니다.